젖소 같은 소들에게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최초 발생 이후 사흘 만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경기도의 한 젖소 농장. 일대가 출입 금지된 가운데 대형 방역 차량만이 분주히 소독약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가림막과 함께 굴착기도 동원됐습니다. 목장 사람들 다 아주 비상 걸렸어. 럼피스킨병은 서산에서 최초 발생 이후 태안과 김포 등 5개 시군구에서 사흘 만에 총 10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추가 의심 신고들도 접수된 상황입니다. 발병 농장 10곳에서 사육 중인 소 650여 마리는 모두 살처분하고 인근 10km 이내의 소 5만 3천여 마리에게 백신이 접종됩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 않지만 전파력이 세고 바이러스 생존력이 강해 일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불임과 유사한 우유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그런 푸드 시스템에는 전혀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 경기 지역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 특별 교부세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